2024년 여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운 감동이었던 현장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장애인들은 패럴림픽이라는 대회가 있어서 기회가 있는데 이 발달장애 화가들은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발달장애 화가들을 위한 문화올림픽 아트패러. 발달장애가 이러한 것들을 큰 의미를 부르죠. 그것도 OECD 광장에서. 세계인들이 왜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하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 모인 꿈의 조각들. 파리 아트페러 2024입니다. 파리 OECD 본부. 세계 경제 발전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많은 워크숍과 포럼이 개최가 되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단체 장애인과 5대륙 친구들이 주관한 발달장애 화가들의 전시회 아트페러가 열립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아트파라가 드디어 OECD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오케이. 실제 이제 현장에 OECD 전시관을 걸리고 보니까 굉장히 각기 무량하고 애사롭지 않은 작품이구나. 그냥 작품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요. 빛을 바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아트페로에는 30개국 80여 명의 발달장애 화가들이 참여해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여기는 폴란드. 콜롬비아. 폴란드. 아, 그러죠. 그걸 참여해서. 김근태 화가 부부는 이번 아트페러를 공동 기획했는데요. 오늘이 오기까지 지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이 많은 작가들을 함께 모여. 이제 이런 것들 기분이 너무 좋고 고생을 많이 우리 많이 고생 많이 칭찬받으려고. 구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아이고, 세상에. 고맙네, 그 말 해줬어. 김근태 작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시력과 한쪽의 청력을 잃는 장애를 입었는데요. 긴 방황의 끝에서 만난 발달장애 아동들은 그의 삶과 작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초대전을 필두로 발달장애 아동의 순수한 세계를 미술로 승화시켜 세상에 선보였는데요. 그 여정이 전 세계 발달장애 작가 자신들의 전시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번 파리 아트페러에는 김근태 작가의 작품 20여 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작품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티없는 세계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빗속으로 20개의 시리즈입니다. 가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에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김근태 작가는 파리 아트페러까지 총 4회에 걸쳐 세계 각국의 발달장애 화가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파리 전시는 나란히 함께하는 올림픽을 뜻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패럴림픽에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고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패럴올림픽 기간에 관중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편견과 장애를 뛰어넘는 모두의 축제 파리 아트페러. 전 세계에서 모인 발달장애 화가들의 합동 전시회에 쏟아진 관심이 여러모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열흘의 전시 기간 총 4,500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객도 작가도 장애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예술과 치유라는 이름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선보인 우리의 부채춤 역시 나란히 함께의 의미를 담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무대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전남 나주의 창작 기반을 둔 작가와 예술단체의 노력과 진심이 전 세계인에게 전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발달장애 화가들에게도 또 그 작품을 보는 관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아트페러. 세계 각국 발달장애 화가들의 문화올림픽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 열리게 되는 2024년 파리 그 아트페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매년 이렇게 그 발달장애인들의 예술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한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함께한 발달장애 화가들. 서로의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이야, 우리 민정이 그림이 아쉽다. 저건 누구야? 누구 손? 학전에서. 요거는 누구지? 요거? 요거? 엄마? 엄마 손, 엄마 손. 요거는 누구 손? 민정이 손 맞았어. 좋아요. 너무 좋아. 이쁘고. 이쁘고.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아트페러 전시에는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남다른 작품들이 많은데요. 뜻밖의 시선들이 담깁니다. 그 그림책에 염색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네, 좀 틀리다고. 세상 속으로 나온 작품. 발달장애 화가들과 가족들에겐 그 자체가 이미 감동이며 응원입니다. 제 마음에도 조금 장애 아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림이 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은데요. 근데 저 여기서 그린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랬고요. 딸을 너무 잘 둬가지고 파리까지 와보네요. 예, 그래서 최고의 딸이죠. 예, 그런 제 마음에도 자존감을 좀 줬고, 무엇보다 민정이 마음에 자존감을 주고요.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김현우 작가도 함께했는데요.
수학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칠판 가득히 선생님이 그 공식을 써내려 가는데 그렇게 채워지는 칠판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도 노트에다가 가득하게 그 공식을 적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종이나 캔버스에 옮겨갔고 그게 수학 드로잉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노래를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바보다든 나 눈물이 날까. 파리 아트페로는 30개국 작가들이 함께한 만큼 작품 종류도 다양한데요. 각자의 세계를 표현한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예술적 능력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룩셈부르크 작가의 작품인데요. 사랑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청각장애에 시각장애까지 가진 작가의 작품 속에는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뉴질랜드가 가득합니다. 이 작품은 대화라는 제목의 콜롬비아 작가의 작품인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작가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눈동자로 내면의 눈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파리 아트페러에서는 그림성의 수호자들이란 주제로 함께한 발달장애 화가들의 공동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맞아요. 네. 아르헨티나 같이 만다. 예, 네. 마리아. 어, 작가. 작가. 예. 네. 어떤 거? 네. 요거. 예. 이따 se chama Luisa Mitanio. Es un habitante que estaba perdido en el medio de la selva. 붓을 흘려서 표현했다는 이 작품은 작가의 마음이 담긴 듯합니다. 참 특이해. 네. 봄이 muy especial. 지금 저 그림 긴 데가 얼마나? 이게 할 일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네. 한 4년 된 거예요. 4년. 4년. 네. 와, 저 4년 그런데 이렇게 나오네. 네. 네, asombroso. Sí, gracias. 소질 있다. Sí, tiene, sí, habilidades. 김근태 작가에겐 그간의 힘듦을 모두 잊게 하는 값진 만남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저 네 얼굴을 그려봐. 아. 얼굴. 그러면 재밌어. 손바닥에 내 얼굴이. 각자의 꿈을 향해 모두 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발달 장애를 보면서 그 자체가 순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수함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생각을 잊게 했습니다. 순수함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전시를 열어야 했구나. 왜? 발달장애를 봄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발달장애 화가들의 전시회. 전 세계 유일의 전시회라는 것보다 인상적인 건 그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Après, j'ai bien aimé, par exemple, le tableau sur les maisons de Singapour, je crois. En fait, j'y suis allé à Singapour et je crois que j'ai reconnu plus ou moins l'endroit où, et donc ça m'a un petit peu... 제가 발달장애 화가들의 잠재력과 앞으로 본격적인 미술 패럴림픽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파리 아트페러. 파리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파리 아트페러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미술 체험인데요. 조각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후 한 대 모아 작품을 완성하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발달장애 화가들도 함께 하는데요. 그림을 향한 열정과 순수가 작은 캔버스 안에 오롯이 담깁니다. 우와, 이거는 멋집니다. 아이고, 다리지. 이런 시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장애로 보지 않고 장애가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에 모인 아름다운 꿈의 조각들이 완성됐습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는 화가들의 성지이기도 한데요. 김근태 작가 역시 젊은 시절 파리 유학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파리에서의 아트페러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전시가 끝났는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지금까지 느낌이 뭐라고 할까요? 자고는 어떻게 됐든지 이 한국 전 세계에 30개국이 모여서 이렇게 전시를 열고 특히 우리 발달장애와 김근태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데 무엇을 생각하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때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결과가 오늘서 비로소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고 겁없는 도전이었던 아트페러.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서로가 고맙습니다. 남편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경계를 넘어서 동지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 같고 빙그테 화가님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넓고 깊어지는 어떤 인생의 여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고마운 친구, 나의 고마운 친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때가 발달장애와 35년을 같이 했는데 묵묵히 지켜주고 또 이 파리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을 때 우리 참 고맙죠. 그리고 앞으로 더 내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열심히 나를 사랑하고 또 좋은 그림을 남겨서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아, 사랑해. 어떡해. 사랑해. 부부의 아트페로는 2026년 밀라노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패럴림픽의 정식 문화행사로 추진되는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됐습니다. 예술의 공익적 가치를 보여준 파리 아트페러. 부부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내일을 그려봅니다. OECD 전시를 계기로 파리의 한복판에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발달장애와 제 그림이 대작을 가지고 뽐피디 센터에서 전체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와 나와 모든 것을 손을 잡고 이뤄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